금요일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경선이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의 추대 관례를 깨고 평당원인 출마에 경선을 벌이면서 정치 지형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10년 가까이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농업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지를 팔아 수십억 원을 챙기는가 하면 하루 만에 값이 두 배나 올라 당일 매각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주 아파트 값이 하향세로 접어들어 가계대출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금리 추세에 영끌에 나섰던 20, 30대를 중심으로 빚도 못 갚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순천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전라남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갈등 확산으로 지역 발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오는 일요일 치러지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선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한 경선도 함께 치러집니다. 지금까지 지역 국회의원들이 순번대로 합의 추대되는 것이 관례였는데 평당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역 정치 지형의 파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위원장은 이병훈 의원의 무난한 입성이 예고되었습니다. 이병훈 의원은 2년 전 출사표를 던졌다 송갑석 의원에게 한 차례 자리를 양보했고 지역 국회의원들의 합의도 끝났습니다. 큰 이목을 끌지 못했던 광주시당 위원장 자리에 평당원이 출사표를 던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출사표를 던진 평당원은 지역 시민단체인 참여자치 21 대표를 역임한 최회용 당원. 민주당의 핵심인 광주시당부터 바꿔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이 기본 질서가 깨는 것이, 파열음을 내는 것이 민주당이 혁신하고 개혁하는 데 시발점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도전을 받게 된 이병훈 의원은 관록과 경험을 내세우며 무난한 입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역에 경험이 있고 좀 이렇게 통합의 에너지를 키울 수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제가 더 낫지 않을까.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 경선에 참여하는 당원은 9만 3천 명에 달합니다. 지난주 현역 의원에 도전한 대전시당 위원장 평당원 후보는 경선에서 33%가 넘는 득표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무난한 입성이냐, 평당원의 파란이냐, 결과는 이번 주 일요일 발표됩니다. KBC 이영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호남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율이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호남권 권리당원 온라인 투표를 마감한 결과 광주가 18.18%를 기록했고 전북과 전남은 각각 17.2%와 16.76%로 전국 평균 투표율 38%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호남 순회 경선은 내일 전북에서, 모레 광주 전남에서 실시됩니다. 10년 가까이 농지로 땅 투기를 해온 해남의 농업법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농지를 팔아 10여억 원의 차액을 챙기는가 하면 땅을 사자마자 하루 만에 값이 두 배나 올라 당일 매각한 곳도 있습니다. 해남의 이상한 농업법인을 구영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남의 한 농업법인입니다. 이 법인은 농지를 사고 파는 데 낸 세금만 무려 60억 원에 달합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고 간판까지 버젓이 내걸어놨지만 무늬만 농업법인일 뿐 사실상 농지를 사고 파는 부동산 업체에 가깝습니다. 이 농업법인이 농사를 짓겠다며 농지를 사들인 뒤 외지인들에게 인근에 개발 호재가 있다면서 수배의 차익을 남기면서 농지를 팔아치우는 겁니다. 심한 경우 농지를 팔아 10여억 원의 차액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농업법인으로 둔갑한 사실상 기획부동산입니다. 농지로 투기를 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해왔지만 세금을 내지 않은 법인도 덜미가 잡혔습니다. 농업법인으로 위장해 양도소득의 10%에 달하는 법인세도 내지 않았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땅 투기를 하며 농지법을 위반해온 해남의 농업법인은 모두 7곳. 감사원에 적발당하기 전까지 관리감독기관인 해남군은 농업법인들의 이상한 거래를 수년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땅 수를 차원지 수익권까지
언제 사고 팔았는지 이런 걸 일일이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었죠. 네, 해년마다 농지용 실태조사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 꼼꼼하게 이렇게 하라고 하는 수밖에 없죠. 해남군은 감사원에서 통보가 내려지는 대로 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하고 경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고공행진을 이어온 광주 아파트값이 하향세로 접어든 가운데 그동안 쌓인 가계대출의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면서 주택담보대출 액수도 급증했는데 고금리 추세가 굳어지며 영끌에 나섰던 20, 30대를 중심으로 자칫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0년 말부터 시작된 광주 부동산 가격 상승기 동안 광주 지역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월 평균 1,586억 원. 이 중 주택담보대출이 1,118억 원에 달합니다. 2010년 이후 4차례의 부동산 상승기 중 역대 최대 금액입니다. 이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기 전인 올 1분기까지 통계만으로도 광주 지역 예금은행 기준 이자 부담은 월 평균 81억 원씩 늘어났습니다. 집을 구입하면서 뭐 한 3억 정도 대출을 받았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120에서 130만 원 정도 지출했었는데요. 한 달에 한 20, 30만 원 정도 추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오른다고 하면은 조금 큰 부담을 느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은 2030 청년층의 경우 주택 구입으로 인한 가계대출 부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은행권의 대출 기준 강화로 지난해 2, 4분기부터는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비은행권에서의 대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지역민의 대출이 급증하면서 광주의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경제 상황이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뭐 가격이 올라갈 거다, 뭐 이런 거다 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이런저런 고려 없이 그냥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자금 빌렸다가는 나중에 좀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과 하향세로 접어든 아파트값 등으로 가계 대출의 부실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KBC 임소영입니다.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병루 담양군수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이병루 군수와 선거캠프 관계자 1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병루 군수는 유권자인 지역 주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관련 주민들이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되자 이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사흘째 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방역당국은 오늘 0시 기준 광주에서 5,412명, 전남에서 6,013명이 신규 감염되면서 모두 11,425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는 지난 16일 13,030명, 17일 14,328명에 이어 사흘째 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순천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전라남도를 강력히 비난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적극 해명하며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등이 확산되면서 지역 발전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정지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달 22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해 전남도를 강력 성토했습니다. 지난 19년 예비 타당성 조사 당시 지역 의견 수렴 과정에서 전남도가 순천시에 공문을 보내지 않았다며 순천시를 패싱한 것 아니냐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예정된 노선이 도심을 관통해 순천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우회 노선이 필요한데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노광규 시장은 최근 한 달 새 SNS에 네 차례나 이와 비슷한 글을 올렸습니다. 한 도시를 희생을 해가지고 이런 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냐. 지금이라도 순천시 의견을 들어서 이거는 노선을 바꿔줘야 되는 거다. 전남도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광규 시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순천시에 의견 수렴 절차를 알렸고 여전히 순천 시민들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계기관 협의 시 순천시에서 요구한 도심구간 지하화 의견 등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는 등 노선 선정 시 순천시를 폐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노광규 시장이 연일 목소리를 높이면서 전남도에서는 의도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순천시와 전남도청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도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립의대 유치 등을 두고 지자체 간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사사건건 대립으로 지역 현안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KBC 정주영입니다. 한복을 입고 민요를 합창하는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이 오늘 광주를 방문했습니다. 이들은 내일까지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공연할 예정입니다. 김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에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퍼집니다. 5.18을 노래하는 이들은 모두 스페인 사람들입니다. 한국인 지휘자와 스페인 단원들로 구성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 한국에서 음악을 전공한 임재석 지휘자는 1989년 스페인 정부 장학생으로 선정돼 스페인으로 건너갔습니다. 이후 1999년 스페인 사람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창단해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왕성한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스페인에서는 수도 마드리드에서 300명의 스페인 음악가들이 무대에 서서 우리 한복을 입고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고 오케스트라도 우리나라 연주를 하고 어린이 합창단도 스페인 한 100명에서 150명이 우리나라 동요를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스페인의 각종 축제에서 우리 민요를 선보이며 한국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Que para mí viviendo en España es un orgullo poder interpretar la cultura de este país siendo español. 이번 공연에서는 다양한 스페인의 가곡과 함께 미량아리랑, 거문도 뱃노래 등 한국 민요들을 부릅니다. 합창단은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에서 내일까지 공연할 예정입니다. KBC 김서영입니다. 광주의 호남권 최초의 스타필드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신세계그룹이 여수의 규모가 작은 스타필드 빌리지 입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프로퍼티는 여수 여천역 역세권에 스타필드 3분의 1 규모인 스타필드 빌리지를 위탁 개발하는 안에 대해 민간 사업자와 조율하고 있으며 사업 규모와 상권 분석 등을 논의한 뒤 사업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스타필드 순천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않은 걸로 전해지면서 순천 유치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입니다. 광주와 대구 고등학생들이 혈우병 환자들을 위해 뜻을 모았습니다. 광주 정광고등학교와 대구 능인고등학교 학생들은 지리산 화엄사 스님 등과 함께 피가 잘 멎지 않는 혈우병 환자들을 위해 써달라며 헌혈증서 500여 장을 모아 한국혈우재단에 기증했습니다. 정광고등학교 학생들은 헌혈증서가 필요한 백혈병, 혈우병 환자들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헌혈증서를 기부하고 있습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광주 지역 자치단체가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광주 고용노동청은 광주 5개 구청, 6개 공공고용서비스 기관들과 함께 적극적 취업지원 기능 회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고 지역 주민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노동청과 5개 구청은 이번 협약을 통해 여성과 중장년층 등의 맞춤형 취업 지원을 제공하고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국민 내일 배움카드 사업을 통한 취업 촉진 등에 협력할 예정입니다.